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들이 준비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킹피스 시즌4 업데이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5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플레이되고 있죠. 다음 시즌에는 신규 보스와 무기 열매가 나올 거라고 하던데요. 게다가 오래 걸린 만큼 대규모의 업데이트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제보들이 올라왔을지 바로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테스트 서버 날짜인데요. 현재 날짜는 녹화 날짜인 7월 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드래곤님은 힌트가 따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지팡이 이후에는 힌트를 안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힌트는 요 히드라였는데요. 여기 신규 열매일지 보스일지 아직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페어데이즈 개발자님도 저번주 힌트 말고는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요. 보통 업데이트 직전에는 이렇게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자, 유일하게 폴리 라리스 개발자님이 힌트를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영상도 제보를 했었는데, 이게 킹피스 맵이라고? 채팅을 보면 킹피가 맞는 것 같은데, 뒤에는 또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이런 불꽃 모양 영상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단 재생을 해보니까 이런 블랙홀 느낌의 이펙트였고요. 짜잔! 이거는 신규 무기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도 열매인지 검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검인 거 아닌가? 열매는 뭐야? 자꾸 반말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미스테리 검도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검이 3개나 올라왔던데 요번에 다 대검이다. 다들 몸보다 훨씬 더 큰 검을 쓰고 있는 영상들 뿐이네요. 이거는 스킬 이펙트인 것 같은데 붉은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작은 상자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충 보면은 일작선을 잡으면 나오는 상자 같이 생겼죠. 자, 과연 개발자 서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을지. 짜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개발자 서버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이글이글 열매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용이 나오는 검도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킹피스 무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 멋있긴 하다. 자, 이거는 무슨 동물의 꼬리같이 생겼는데, 설마 변신 열매? 보니까 오른쪽으로 쭉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디코에서 공개됐던 요 미스테리 칼 기억하시나요? 개발자님이 요거에 대해서 댓글을 남겼다고 하시던데, 직접 보니까 정말로 수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 힌트인가? 콤보 익스텐더라고 적혀있고 새 눈 빙빙 이글이 있더라고요. 간다! 얘들아, 해양류 잡아야 돼! 오, 검정색이다! 해양류 소환 이벤트 하실 분들은 댓글에 닉네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과연 제발 좋은 거 주세요! 오잼의 레전더리? 뭐야, 용융열매인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대규모 힌트가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